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좀 끝난다면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두 분은 답답하지 마스크 썼잖아, 그렇죠? 마스크 안 썼잖아. 대화를 이어 나가야 되거든요. 요 한마디에. 연애 해보기 이런 거라든지. 연애 해보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뭐 정말요?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라는 그런 좀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응,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호 드릴게요. 네, 48번 후보. 어떤 여자가 있을까요? 너무 예쁜 여자는 좀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 걸고 좀 그런 여자친구 주변에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혹시 거기에 본인도 포함일까요? 저 섹시오캠이고 네. 버킷리스트 부업이고요. 본업이 섹시. 알겠어, 말씀하세요. 섹시 댄스 방송을 하는 게 본업이에요. 아, 섹시 댄스 방송이. 좋습니다. 자, 좀 더. 섹시 맞죠? 아, 예.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저는 예. 딱히 막 성격이 막 어떻게 보다는 예. 딱 봐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데 예. 굳이 만나시는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만난다? 네. 딱 나를 뭔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하시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존감 떨어뜨리는 여자들. 아,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남자들의 자존감을 약간 너무 지적을 너무 많이 하거나 여자 너는 이래서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던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분한테 너 너무 금방 끝나 뭐 이런 것들 잠깐만 좀 표정 주고 아니 사랑이 금방 끝난다고요 그렇죠? 두 분 다 갑자기 아 그거 하는 갑자기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좀 남자한테 너무 모든 걸 다 의지하는 성향의 분들은 조금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독립적인 여성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내가 혼자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 갖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려고 하다 보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주변에 혹시 이렇게 좀 같이 있는데 막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 좀 많이 보셨나요? 저희 주위에는 없어요. 본인 주위에는 없고 본인이 그러시는구나. 아니요. 남자친구? 아니요. 그렇죠. 전문용어 끼리끼리라고. 그렇죠. 의외로 저도 없어요. 네. 의외로. 자, 먼저 한번. 클럽을 자주 가는 여자? 만나지 마세요. 네. 혹시 약간 지금 본인이 클럽을 못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좀 담은 그런 답변인가요? 클럽 아직 한 번도 못 가셨나요 혹시? 네. 아니 근데 코로나 전에 한 1월 막 초 이때는 클럽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아 약간 이런 거네 그러니까 약간 급식으로 치면 애들 전교생들 다 모이니까 야 좀 이따가 한 20분 뒤에 애들 좀 없을 때 먹자 했는데 근데 급식 문이 닫았어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려 하는 무조건 네. 출발 연수 좋아요 남사친 많은 여자? 남사친 많은 여자도 꼭 있어 보면 본인은 반대로 또 여사친 많은 남자를 좀 싫어하시나 봐요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이건 뭔가 남녀 바람 피는 거? 그러니까 바람을 좀 필 것 같은 느낌의 여자는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글쎄요 글쎄요 그렇죠 아직도 나도 모르겠다 그런 여자는 중요한 거는 나는 아니다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나쁜 여자일 수도 있다. 자, 출발 연수. 좋아요. 어떤 여자? 이용하는 여자. 이용이란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외로워서 너가 있으면 있는 건데 좋긴 좋은데 이런 느낌. 그냥 여자친구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가 있어서 그냥 있는 존재구나 이런 느낌. 표현 못하는 여자? 남자는 남자는 자기야 사랑해 이런 얘기하는데 여자친구는 남자한테 그런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출발 연수 꼭 좋아요. 연락 잘 안 되는? 어.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찾는 사람.
그런 그건 이제 연애할 때도 좀 힘들죠. 그건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무조건 그렇죠. 그런 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저는 이제 연애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다 뭔가 이해해주길 바라고 다 자기 위주로 흘러갔으면 바라고 좀 생각이 어리네.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출발! 네, 인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숨이 좀 차서 살짝만 저는 좀 내려도 괜찮을까요? 예. 아, 우리 두 분의 패션 한번 풀샷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오, 검정색! 약간 일부러 좀 약간 검정색을 깔맞춤 하신 그런 느낌이신가 실례지만 아, 서로 깔맞춤 하진 않았지만 자주 아 저는 약간 두 분이 그 배송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신 줄 알고 왜냐면 두 개 같이 사면 그렇죠 배송비가 또 무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였습니다. 무슨 백구 강태 블랙 되게 안 보이는 것처럼 하시는데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굉장히 그 안 보는 척 되게 민망한 척 하지만 하나하나 전부 다 아이디까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바로 데스노트에 쓸 수도 있어요. 저 새끼 그렇죠. 저희 30대예요. 30대. 오 진짜로? 네. 저도 의외로 30대거든요. 되게 뭔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어. 일단 먼저 한번. 아 너무 클로스네. 예. 자. 저는. 예. 괜찮아. 네. 봄이라서 약간. 예. 핑크색을 좀 바르고 네. 약간 마스크 쓰니까 눈에다가 강조를 해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코 밑으로 화장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벗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아, 저기 수염이 있었어요. 수염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상미처럼 해가지고 수염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면도 안 하고 그렇죠. 아, 제가 아까 전에 그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가장 약간 그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스무 살 때 초중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캠퍼스 생활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도 못하고 아 그렇죠. 또 04학번 출신인 제가 봤을 때는 네, 04학번 출신 그렇죠. 아, 굉장히 아 그런 리액션 하지 마세요. 더 가슴 아프니까 예. 예,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예. 예, 그딴 리액션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좀 끝난다면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두 분은 답답하지 마스크 썼잖아. 그렇죠. 마스크 안 썼잖아. 그렇지. 별로 안 나타난 거지. 그렇지. 이분은 그렇지. 대화를 이어 나가야 되거든요. 요 한마디에 더 이상 뭐 이어 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어디로? 일본이요. 아, 일본이요? 왜? 아, 아베 때리러? 아니, 그 뭐 때문에 일본에 왜? 그냥 친구들이랑 일본 가고 싶어서. 아, 해요. 지금 하신 것에 하러 가시는 거세요? 머리 했어요. 아, 하신 거세요? 네. 아, 염색만 했어요. 하신 티가 나가지고. 직무가 해외 영업이에요. 해외에서 출장 다니면서 영업 세일즈, 해외 세일즈 하는 거. 그러면 솔직히 지금 약간 그런 좀 시국을 좀 이제 업무적으로 좀 타고 계신가요? 저 해외 출장을 이제 학회를 가야 되는데 그 출장이 다 좀 취소됐어요. 아. 미국 출장 취소되고 예. 유럽도 취소되고 남미도 취소되고. 야 진짜로 오늘은 뭐 하시고 이제 머리 이제 끝나시고 이제 약속을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 약속이 없어도 머리를 하면 약속을 잡는 거 그렇죠. 맞잖아요. 잘하시네요. 그럼요. 원래 약속이 없었나요 혹시? 근데 잡은 거네요. 야 여러분들 제대로 맞췄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이 머리 하잖아요. 괜히 아깝거든 그렇지. 없는 약속을 잡아 갑자기. 걷고 싶어갖고 현충원 가려고 현충원. 현충원? 오 굉장히 약간 뭔가 애국적으로. 야 뭐 연남동도 있고 많잖아요. 뭐 한강도 있고 걸을 때 많거든요. 진짜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헤어받고 끝이지 여러분들. 이분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유관순 열사님이 뭔가 못지않은 그런 또 뭔가 훌륭한 또 그렇죠. 야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터뷰할 때는 약간 좀 먹는 것도 좀 없을 법도 한데 끝까지 이쁘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렇죠. 마치 초밥 마냥 입에 쏙 넣으시는 모습. 혹시 대학? 이제 대학. 저 수건 돌리기도 하고 MTOT도 하고 맞잖아. 다른 과 맞잖아. 체대 애들이랑 막 과팅도 하고 과팅에서 표정이 확 빨개진다 이 친구는. 천하를 얻은 표정이었어 방금. 아 그래서 과팅으로 대학교 가는 거였는데 과팅 표정 솜사탕 먹고 앉아있으니 지금 무슨 과팅이야 지금 설탕이나 쪼고 있는데 맞잖아요. 원래 오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휴강했어요. 본인 자체적으로 휴강하신 거죠? 거기서 휴강하신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원래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제 자체적으로 그냥 폐쇄시켰거든요. 예. 생활체육. 아 체대
출신. 어, 그렇죠. 최대. 오, 갑자기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펜싱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딱 찌르고 펜싱처럼 갑자기 그렇죠. 오, 최대 우리 옆에 분은. 실용음악. 아. 오, 두 분 다 예체능 쪽이시구나. 실용음악과 노래 한번 살짝 한번. 살짝 한번. 지금 삶이 힘든 당신 후회만 가득한 과거에 매여 여기까지. 야, 아, 야, 여러분들 정말 지금 상황과 좀 잘 어울리는 정말 힘든 당신. 그렇죠. 코로나는 오해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또 뛰어서 걸어서 여러분들 지금 양말이 불쌍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양말 지금 발가락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양말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만큼 한강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저희 둘이 안 보려 했거든요. 아, 제가 안 보자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꼭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남자친구 먼저 생기면 뭐 하고 하는데 꼭 그런 말 하는 둘이 꼭 같이 오더라고. 맞잖아요. 오늘 한강에 좀 어떤 일 오셨나요? 아, 답답해서요. 아우, 제가 그 느낌 알거든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없앴습니다. 뭔가 반사되는 거 전부 다 없앴거든요. 그런 답답한 때문에 오셨단 말씀이시죠. 오늘 뭐 한강에서 좀 어떤 계획이? 저희 오늘 인생샷 건지고 가려고. 사격증 같은 거 준비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태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 지금 월요일 한강 오신 게 일단 나태해지신 거거든요. 예. 저 죄송한데. 아, 중국어 자격증을. 그러면 이거 중국어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짧은 소개를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중국어 맞나요? 예. 아, 중국어 배우셨다면서요? 배우긴 지금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가장 핫 이슈거든요. 맞잖아요. 아니요, 저는 언어 하는 것보다 실례지만 여있어요. 갑자기 목소리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 갑자기 지금 데시벨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강 오시니까 좀 어떤가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요. 약간 지금 멘트 하는 게 거의 약간 그 절에 가신 분들이 약간 마음에 좀 평온을 느끼고 굉장히 뭔가 차분해지고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시거든요. 좋습니다. 나이 몇 살부터 실례지만? 23살이요. 23? 네. 아, 되게 동안이신 게 이렇게 뭐 저기 편의점 가서 뭐 담배 살 때도 그냥 막 주고 그러죠. 신분증 검사 없이. 잠깐만, 모른다고 해야지.